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무동력 특허 악법에 대한 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허법에서 무동력은 존재할 수 없다로 특허청에서 그런 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원은 바다에서 태양이 물을 글씨를 잘못 썼네. 바다에서 물을 데워서 그 구름으로 비가 오게 하고 그 비가 저수지에 저장되어 일으키는 터빈으로 에너지 발생하는 것은 특허가 되고, 부력이나 중력에 의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원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중력, 부력이나 중력이 에너지원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서 그 심사관들은 골머리를 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원은 자연 에너지원만 되는 것이고, 그 외 임의적으로 하는 부력이나 중력이나 기타 등등 거기서 에너지원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이다, 절대로 없는 것이다 하고 못을 박아 놓은 그런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또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작은 에너지를 넣고 많은 에너지를 발생시켜도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반됩니다. 그건 제가 특허 거절을 한번 당해봤어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여 에너지를 발생시키면 무조건 아무리 많아도, 예를 들어서 물 한 덩이를 물레방아 위에서 부어서 그 물레방아를 돌려가지고 다시 그 물을 퍼올리면은 그 돌린 물레방아 힘으로는 그 위에서 에너지를 받은 양보다 70% 80% 이상을 넘지 못한다 하는 것이, 그런 공식이 특허청에서 주장하는 공식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얘기죠. 그것도 위반입니다. 자, 그러니까 작은 에너지를 넣어서 많은 에너지를 발생시켜도 에너지 보존 법칙의 위반이고, 많은 에너지를 넣고 작은 에너지를 발생시켜도 에너지 보존 법칙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달리면 속도 위반, 서 있으면 주차 위반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특허가 뜻이 아니고 특허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그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칙은 매우 어리석은 자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고 자기가 해보니까 에너지 발생은 자연을 이용하지 않고는 없다는 그런 논리를 주장하면서 자연 법칙과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든 자들의 머리가 거의 석두에 가깝습니다. 그 사람들 머리는 돌대가리입니다. 내가 볼 때 가까운 법칙을 믿고 또 그것을 교과서 중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걸 배우고 학생들이 그게 사실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또 특허법에서 그 법이 온당하다고 그 법으로 모든 무동력에 대한 것을 특허를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칙을 적용하여서 무동력을 특허 불가로 이렇게 처리하는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자,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육상선수가
자기가 출전하기 이전까지는 101대, 102대 이상을 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올림픽에 맹렬한 훈련을 해서 출전하여서 뛰었더니 금메달을 땄는데 얼마를 끊었냐? 100대를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그 100대를 끊을 때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나의 법칙을 세웁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올림픽이든지 세계대회에서 육상에서 100대 이하는 끊을 수 없다. 그것은 전무했고 또 영원히 후무하다. 이렇게 그가 말하면서 하나의 법칙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가 세운 법칙이 무엇이냐? 육상에서 100대 법칙을 세웁니다. 100대 이하는 이하를 끊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건 있을 수 없다. 자기가 해보니까 안 되니까. 자기는 그 이상을 못 끊었으니까. 그 이상을 끊는 사람은 앞으로 절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그가 못을 박고 그것을 하나의 법칙으로 만들어가지고 육상에는 100대 법칙이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보다 더 연습을 많이 하고 신체가 발달되어서 육상이 발달되어서 905대를 끊었어요. 자, 그러면 올림픽 심사관이 그것을 100대 법칙 위반으로 탈락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100대까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데 당신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뭐 약물을 먹었다든지 뭐 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기록을 끊었기 때문에 그건 위반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올림픽 금메달에서 제외를 시키고 선수 자격을 박탈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 9.05대를 끊은 그 사람이 항의를 합니다. 억울하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면은 그 심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육상 100대 법칙을 지켰어야지. 그렇게 분수 넘게 100대를 허버려? 그거는 100대 법칙이 위반되는 거야. 그건 법으로 위반된 거야. 어떤 사람이 과거에 만들어 자기가 공부하고 심판관으로서 공부했던 그 공부가 뭐냐 이거야. 우리가 헛걸 배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의 9.05대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은 그 법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신은 선수 박탈, 영원히 출전할 수 없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심판장이 나쁠까요? 100대 법칙을 세운 사람이 나쁠까요? 심판장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정해준 법칙대로 법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을 만든 사람 이미 옛날 고인이 돼서 몇백 년 전에 죽고 없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법은 법입니다. 법이 뚜렷이 육상에는 100대 법칙이라는 법을 세워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위반해. 그거는 선수 자격마저 박탈되어야 돼. 자,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가 제소해서 대법원까지 가서도 100대 법칙에 의해서 그가 지고 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육상 100대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하여서 그 법칙으로 인해서 805대도 끊을 수 있고 705대도 끊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뭐가?
100대 법칙 때문에. 100대 법칙을 만드는 사람은 인간의 한계가 그거다고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죽고 없어요. 벌써 몇백 년 전에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 법을 누가 고치리요?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심판장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100대를 끄는 그 돌대가리, 그 법칙을 세운 그 돌대가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가 해보고 안 되니까 그 이상 것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법칙, 100대 법칙과 에너지 보존 법칙과 자연 법칙이 뭐가 다르죠? 분명한 거는 제가 지금 에너지 보존 법칙, 자연 법칙을 흐물어뜨렸습니다. 내 나름대로. 근데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란 법을 가지고 특허청에서는 특허를 내주기 때문입니다. 법. 100대 법. 그 법 말입니다. 법. 그 사람은 거기서 월급을 타목하는데 그걸 안 지킬 수 없어요. 그 사람 나쁘다고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100대 법칙과 에너지 보존 법칙, 자연 법칙은 매우 점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물론 100대 법칙이라는 건 없어요. 말하자면 그런 법칙과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너지 보존 법칙과 자연 법칙을 앞으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심사관들이 마음 놓고 그 법칙에 얽매여서 특허를 안 내주는 일이 없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들어 놓은 부력이나 중력으로 인해서 에너지는 발생할 수 없다, 에너지 원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그 법칙을 저는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힘없고 볼품없는 제가 그런 것을 감히, 전 세계가 그것을 믿고 있는데 그걸 허물어뜨릴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달려들어도 나는 달려든 그 사람을, 그 법칙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나는 떳떳하게 에너지 보존 법칙에 부력이나 중력 법칙으로는 에너지 원이 될 수 없다는 그 법칙을 위반하고 이 제품을 만들어서 이 제품은 부력 혹은 중력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하는 것을 당당하게 매스컴에서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중력에 대한 에너지 원이 될 수 없다는 그 법칙을 분명히 수정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 심사님들을 내가 몇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절대 그 심사관 분들이 나쁜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력 가지고도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력 가지고 저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중력을 이용하였어.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아무도 이 중력을 가지고 에너지 원을 사용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매일 이 유튜브는 전 세계가 다 출전하는 곳이거든요. 올림픽장과 똑같은 내용이죠. 이 유튜브에서 매일 하루 한두 번씩 검색을 해봅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중력에 대한 것을 가지고 중력을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서
지금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은 거기 가서 그 기계를 이제 구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수십 년 동안 연습을 한 기계는 이제 다 해체했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공장을 이사를 갈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중력으로 인해서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것은 제가 특허를 받으면 다른 사람은 중력을 이용해서 아무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에너지원, 부력이나 중력이나 급의 등등 어떤 에너지원을 가지고 내보다 더 훌륭하고 더 대단한 그런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우세한 내용으로. 예를 들면은 제가 이 중력을 이용해서 에너지원이 그 중력에 있지만, 중력은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하다못해 돌이나 벽돌을 넣는 것, 그것도 비록 작으나마 재원이 들어가요. 그러나 이 부력 같은 것은 현재 있는 바닷물이나 저수지 물로 에너지원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든 것보다 돈이 더 적게 들어가요. 그리고 저도 부력으로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는 고안도 있어요. 그건 앞으로 이제 차차 다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걸 못 만들어낼 때 내가 그것도 특허 출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력으로 하는 것은 부력으로 하는 것보다 기계 만드는 비용이 조금 더 맥혀요. 많은 차이는 안 나지만. 자, 그렇다면 똑같은 100kW 전기를 생산하는데 다른 사람이 부력을 통해서 내보다 절반값의 기계를 만들어서 부력 에너지원으로 그 에너지를 얻어낸다. 이러면 저에게는 막대한 피해가 오겠죠. 하지만 저는 그걸 말릴 수도 없고 말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보다 더 좋은 제품이 나왔으니까. 중력은 나로 인해서 끝났어요. 다른 사람은 부력이나 그 외 다른 뭐 공기를 어떤 분이 공기를 주입해서 에너지원을 만든다 그러는데 공기를 주입해서 에너지원을 만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서 에너지원이 태양으로 인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풍력을 이용한다든가 바닷물을 데워서 저수지의 물로 수력을 이용한다든가 이거 말고는 에너지원이 없다. 있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아주 망나니 법을 만든 그 사람은 지금 살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호랭이 담배 피울 때 머리가 안 돌아가던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머리를 가지고 그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초등학교에서는 영어를 안 배웠어요. 영어 영자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유치원부터 애들이 영어를 다 배웁니다. 실력이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생 실력보다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초등학생은 천지 차이가 나요.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사람의 머리가 빨리 개화되는데 그 뒤떨어진 머리로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드는 그 당시 그 둔하던 머리로 만드는 그 법칙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이 지금 중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다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그런 모든 것을 교육하는 그 교육 교과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을 그 학생들을 어리석은 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급여는 없다고 막 계속 그걸 배우고 특히 대학까지 그것을 배우기 때문에 절대로 없다고 그 학생들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과 자연 법칙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 돌대가리가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그 돌대가리가 만들어 놓은 법칙을 학생들을 돌대가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막힌 사연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제가 중력을 에너지원으로 해서 앞으로 세상에 제품을 내놓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제보다 더 훌륭한 에너지원을 가지고 무동력을 만들 사람이 앞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운 물리학을 배운 그 사람들은 그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법칙을 배웠기 때문이죠. 머리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이건 없다로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을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서 훌륭한 에너지원을 주제로 해서 무동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인류의 앞서가는 발자국입니다. 아, 오늘 또 여러분과 같이 무동력 특허 악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 저도 제 것을 심사해 줄 심사관님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는 것이 지금 녹음도 된 거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상당히 자기를 못마땅하게 여길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 특허 거절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소리 듣기를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나하고 대화하면서 그냥 우리가 좋은 소리 하고 듣기 좋은 소리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우리는 걱정이 되어서 당신이 돈만 낭비하고 특허도 안 날 거 그런 모습을 우리는 불을 보듯이 뻔하고 모든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당신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나는 여기기 때문에 말리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이거 지금 나는 자재값만 사가지고 자재에만 돈을 들여서 사가지고 모든 일은 내 손으로 해서 하면은 인건비를 물론 내 인건비도 계산을 해야지요. 그래 계산을 안 한다면은 그 인건비라도 벌어서 먹고 산다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 기계를 통해서 그냥 채석장에서 돌을 올리고 공장에서 풀이로 줄을 걸어가지고 발전기하고 관계없이 발전기 안 쓰고 이렇게 기계를 돌릴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데 그 비용도 평소에 내던 전기세 가지고 갚아나가라 그러고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겠는데 이거는 사업이 안 달라야 안 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늘이 내리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태우는 건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당신은 얼마나 나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이냐 이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마지막에는 컨트롤 빕니다 이렇게 하고 저와 대화를 끝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상한 구조 속에 빠져 들어가 있습니다. 헤어나올 수 있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 속에 제가 현재 빠져 있습니다. 세계를 놀랄 제품을 만들고도 특허 받는 데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을 알려주신 분도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었고 이 일을 성사시킬 분도 특허에 대한 성사도 최소한 제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리할 줄로 믿기 때문에 언젠가는 모든 법칙이 깨지고 제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법칙이 세상에 존재하는
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앞으로 제가 죽는 날까지 도전하여서 특허를 받아낼 것입니다. 이번에 한 번에 승부를 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제가 하는 내용을 매스컴에서나 그 외 등등 제품에 대해서 지켜보시고 응원해 주시면은 그 응원의 힘으로 살아계신 이 현재도 우리를 지켜보고 내다보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령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성사시켜 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난관은 매우 어렵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도 많은 응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